화성학의 양식 소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성학 MSG 시리즈, 네, 양식 소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양식 소스는 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들을 이제 갖다 쓰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모던 인터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쉽게 생각하는 이제 이분법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세븐으로 쓸 것이냐, 메이저나 마이너로 쓸 것이냐, 앤 사운드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도 그 다음에 4도 다시 1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을 때 4도에다가 이제 마이너를 써주는 거죠. 자극적이지 않죠. 그렇죠. 네네. 네. 세븐이 아닌 메이저로 요런 거. 뭐 플랫 3도 같은 경우에 4도 3도 그 다음에 이제 2도로 갈 수 있는데 플랫 3도를 섞어주면 플랫 2 메이저. 지금 세븐이 없죠. 중간에 그렇죠. 원래 다이아토닉에 없는 코드 중에서 그렇죠. 네, 메이저나 마이너스 세븐 같은 그렇죠. 경우 4도 마이너 전혀 자극적이지 않죠. 네네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A7으로 가는데 원래는 A-7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세컨드로 되는지 쓰겠죠. 네네네.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네네. 여기다가 뭐 메이저 7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마이너 7을 넣는다거나 했을 때 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진행해야겠죠. 그렇죠. 원래는 되게 강하죠. 그죠. 막 7, 3, 6 이렇게 가면 그렇죠. 되게 강해요. 가는데, 네. 네. 세븐 종류의 네. 이제 7 플랫의 메이저 그렇죠. 세븐을 밟고 간다든가. 네. 곡 우리나라 노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해외 노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How Deep Is Your Love? 네, 네, 네. 아시죠?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4도 그다음 4도 마이너. 그죠. 소리가 되게 이쁘죠. 네. 요런 거 이제 강해져요. 세븐. 그렇죠. 세븐 넣으면 확 이제 튀어 오르죠. 네. 그죠. 완전 이렇게 되게 보들보들한 마요네즈나 케찹이라던가 네. 발사믹 소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접근하니까 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그렇죠.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세븐스를 동반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계열은 약간 이제 강한 고추장류의 그런 한식 그렇죠. 느낌의 MSG고 그리고 이런 나머지 이제 메이저 세븐스들을 주로 활용한 뭐 그렇죠. 마이너스 메이저 세븐을 활용한 이런 플레이들을 이제 약간 양식 소스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MSG론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다이아토닉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양념을 쳐서 여러분들의 코드 프로그레션을 좀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화성학적인 접근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A1M이 워낙 좋았어서 그렇죠. 그게 뽑긴지 아닌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콘서트 바디 A1M입니다. 622,000원으로 가격 역시 7만원 저렴한 똑같고요. 그 가격 그대로고요. 전장 103cm 쉐입은 콘서트 컷어웨이, 솔리드 시트 카스프레스 탑에 마호가니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3 플라이 넥, 로즈우드 지판,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43mm 너트 너비에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고요. 650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 시스템 66 SRT 피에저 픽업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엘릭선 나노의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마호가니라고 해서 되게 좀 비고 목가적인 그런 사운드를 예상을 했다가 오히려 훨씬 더 밸런스 잡히고 맞아요. 안정감 있는 그런 사운드를 딱 듣고 약간 충격에 휩싸였는데 맞아요. 이거 첫타 쳐보면 딱 답 나옵니다. 요거. 맞습니다. 네. 네, 신체 검사하고 드디어 우리 무게 대전의 막판 오늘 거 막판. 아까 로즈우드가 몇 그램이 몇 킬로 했죠? 이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네. 115 76 똑같네요. 하나가 많죠. 75였는데 어허. 네. 115, 76 이게 로즈우드가
보자. 손으로 하세요. 수그리기 귀찮아 갖고 허리가 아파 갖고 지금 2.16이었네요. 2.16.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이거는 예상이 됩니까? 눈치 싸움입니까? 눈치 싸움일 것 같아요. 결국은. 눈치 싸움 맞죠. 야 이거. 아 여기서 무승부 되면 안 되는데. 아 짜증날 것 같은데. 네 무게 몇 대 몇? 18? 네 13. 저는 더 가벼운지 모르겠어서. 와! 야! 야 퍼펙트 역전 할 뻔했네 진짜. 아 무승부네요. 와 무승부네요. 무승부네요. 아 짜증나네. 반응 아이. 보니까 누가 누구 뽑았는지 바로 알겠네요. 다행이다 이러고 있어. 야 10g 차이. 야 2.17. 아유 아깝네. 네. 아쉽네요. 네. 둘이 아니 서로 아쉽네. 서로 아쉬워. 예, 네. 무승부가 됐습니다 결국. 네, 무승부.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뽑기 아닙니다. 뽑기가 아니에요. 마오가니를 더 잘 만들었어요. 네. 뽑기 아니야. 네. 아 좋다 진짜 좋다. 아 그리고 사운드 밸런스가 이게 되게 훌륭하네요. 예, 이 콘서트 바디가. 아니 이거 있잖아요 약간 100만원대 이상 기타 소리 나요. 어? 좋네. 저 뽑기 아니에요. 뽑기 아니에요. 뽑기 아닙니다. 이거 뽑기 아니에요. 무슨 라면을 뭐 호텔 홈 서비스, 룸 서비스로 시켰나? 뭐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거. 좋네요. 이거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사운드 밸런스 좋고요. 알이 잘 살아 있고요. 톤도. 소리 좋다. 소리. 소리가 좋다. 밸런스가 얘가 지금 약간 더 좋을 느낌이에요. 지금 픽업 네. 사운드가.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사운드는 저게 더 낫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아, 괜찮긴 괜찮아요. 좋네요. 아, 물론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고 거의 뭐 차이가 없긴 한데 그냥 뭐 아주 미묘한 차이로라도 선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깃 그냥 일반적인 생 소리는 이게 더 좋고 약간 밸런스가 맞아요. 예. 그리고 픽업 톤은 저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네, 그런 비슷해요.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콘서트 바디의 특성에서 오는 그 미들 사운드가 부스트가 살짝 돼 있어요. 좋은데? 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토미 이마뉴엘의 Since We Met 들려주겠습니다. 네 Since We Met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같이 살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적당하게 적당할 줄 알았던 적당하지 않은 이러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뽑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아 마호가니, 아 이건 뭐 마호가니가 로즈우드 잡는 라인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없죠 거의? 없죠. 네, 특히 네. 야마하에서는 네. 약간 로즈우드를 한 단계 위쪽으로 계속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세팅을 가기 때문에 실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정말 실수입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8585-9090이 나올 수밖에 없는 딱 그런 네. 셋업이었어요. 셋업 자체가. 네. 가격은 이게 더 싼데. 네, 그렇습니다. 62만 2천원에 어우 야마하에서 약간 너무 잘 만든 마호가니 기타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뭐 5도 뭐 새로 뭐 온다는 얘기가 있고 네네네. 네네. 그 위쪽에 이제 A시리즈들 또 우리가 안 달았던 모델들 조금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때 또 이게 A1시리즈의 마호가니가 얼마나 좋은 모델이었는지에 대해서 A3이나 A5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한번 네. 갖도록 해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 타임즈.